잠시 후면 이곳 츠쿠시 폭포에 닿을 겁니다. 잠시 정박하여 교역물을 내린 후 오카야마를 거쳐 오사카의 당도 아닌 육로를 통해서 여기 아스카까지 갈 겁니다. 엠문아, 너는 츠쿠시에 닿는 대로 배에서 내려 신라로 돌아가거라. 어찌 그러십니까? 서자는 아스카까지 아버지가 잘 보유하겠습니다. 아비가 무사히 신라를 떠났다는 것을 이 큰 외숙께 알려야 한다. 지금 비단뿐 아니라 백제왕과 외조정에서도 아비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아비의 위태로운 목숨을 구명할 동화줄은 네 큰 외숙께서 지고 계신다. 아니, 아비의 뜻대로 하거라. 아버지 목숨이 신라 변방에 계신 큰 외숙께 달려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추가 생사불명이라니. 이참, 그 무슨 말이오? 김춘춘 역모가 발각되자 목숨을 구명하고자 외국으로 도주하던 중 자결한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왕폐하, 김춘추가 외국으로 도주하려던 것은 대역죄, 스스로 자인하는 명백한 증조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반역 주모자인 춘추와 알천을 추종하는 화랑도 잔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면 저들의 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역도당을 추포하여 엄히 국문하십시오. 엄히 국문하십시오. 경이 고구려로 출정하기 전에 춘추를 용상에 추대할 논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신, 전란에 휩싸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왕실의 대통을 든든히 할 것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역모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충정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춘추의 뜻은 무엇이었소? 춘추공은 용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대왕폐하, 부디 간신미들의 가문이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라의 장례를 바로 살피십시오. 춘추공이 설아발을 떠났다면은 폐하의 치세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충정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충정이라니 당치도 않소. 알천공이 김춘추를 용상에 세워 조정을 틀어주려는 시커먼 역심을 어찌 감히 충정이라 칭한단 말이오이까. 폐하, 왕실과 조정을 기망한 대역죄인을 처형하심이 가할 것입니다. 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그대는 어찌 조정의 세를 모아 대왕 폐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라의 녹을 먹는 조정 신료들이란 자들이 어찌 왕실과 백성들이 아닌 비담의 반칙의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 정녕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내 심사숙고한 연후의 처결을 할 것이오.